수학 천재였지만 모르겠어. 자신의 한계에 절망한 남자 석고. 수학 선생님이시죠? 어느 날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요. 그의 앞에 삶의 희망으로 옆집 여자가 다가옵니다. 그녀는 유단이? 어린 조카와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. 내가 못 찾을 줄 아냐?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그녀의 전남편이었죠. 옆집 남자 석고가 위태로운 상황을 예감하던 그 순간 그녀는 폭군 전남편을 향해 필사적으로 대항하다가 결국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. 졸지에 살인범으로 낙인 찍힐 그녀에게 손을 내민 건 옆집 남자 석고였는데요.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제 얘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셔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. 석고의 제안은 만약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신다면 두 분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여자를 보호하려는 한 남자의 뜨거운 가슴, 그리고 동시에 차가운 이성을 가진 천재 수학자다운 완벽한 알리바이. 영화는 불보듯 뻔한 살인 현장을 기가 막힌 방정식으로 풀어내면서 인물들 간의 팽팽한 극적 긴장감에 주목합니다. 자, 과연 석고는 이 난해한 문제를 어떤 공식으로 풀어낼까요? 한강변에서